What's up, everyone? 오늘은 여러분이 정말 많이 많이 요청 주셨던 업데이트 버전 비대칭 개선 마사지를 가져왔어요. 저도 항상 한쪽으로 많이 음식물을 씹고 누워서 그런지 보시는 것처럼 웃을 때 저도 모르게 한쪽이 이렇게 내려가곤 하는데요. 비슷한 경험으로 고민이신 분들, 웃을 때 쏙쏙 고치고 싶으신 분들 지금부터 같이 따라해봅시다. 많은 분들이 비대칭을 개선하려고 올라가라 올라가라 하며 입술을 올리곤 하는데요. 비대칭을 개선하기 위해선 근육의 방향에 따라 마사지해 주셔야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. 먼저 마사지를 시작하기 전 평소처럼 젤이나 세럼 등 스킨케어를 해주세요. 목 근육을 풀어주고 시작해줄 건데요. 흉쇄 유돌근을 잡고 꼬집듯이 바깥 방향으로 가볍게 마사지해주세요. 얼굴 근육은 얼굴의 주변, 목과 귀 등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 풀어주시면 좋고요. 목을 풀어주는 건 양쪽 다 해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. 충분히 목이 풀렸다면 이제 끌어올리고 싶은 쪽 얼굴 마사지를 시작할게요. 턱에서부터 귀 위쪽 지점을 향해 손가락으로 근육을 쭉 끌어올려주세요. 시작 지점은 턱의 중앙, 입술 끝을 번갈아가며 해주시면 좋습니다. 턱 근육이 전반적으로 굳고 처지면 입과 중안부도 함께 처지기 때문에 이 마사지를 해주시면 좀 더 탄력 있는 하관 라인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. 다음은 주먹을 쥐고 턱에서부터 볼 위쪽으로 근육을 끌어당겨 튕겨내듯 마사지해줄게요. 아래로 처지거나 뭉쳐있는 근육들을 풀어주고 탄력까지 만들어주는 마사지입니다. 여기서 좀 더 효과를 보고 싶다면 턱에서부터 쭉 끌어올리다가 볼과 광대 라인에 걸치면 지압하면서 흔들듯이 고정시켜주세요. 엄청 시원하고 입꼬리 라인도 쭉 하고 올라갑니다. 다음은 스트레칭하듯 반대쪽 손으로 턱을 살포시 잡아주세요. 다음은 남아있는 손으로 밀어 올리듯이 턱에서부터 귀 위쪽으로 쭉 올려주는 동작을 반복할게요. 이 동작은 한쪽 목 근육이 유난히 굳고 긴장된 분들, 그리고 한쪽 얼굴이 전반적으로 반대쪽에 비해 처져 보이는 분들에게 좋아요. 스트레칭과 마사지를 결합한 동작이라 목 근육이 시원해지면서 목 라인이 예뻐지는 효과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. 저는 이 동작을 정말 좋아해서 일할 때도 수시로 해주는 편이에요. 오래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 강추할게요. 마지막으로 입꼬리를 확실하게 올리면서 끝내볼 건데요. 입꼬리를 올리고 싶을 땐 일자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둥글게 둥글게 코 방향으로 말아 올린다는 느낌으로 끌어올려주세요. 이 마사지도 정말 시원하고 팔자 주변 근육도 풀어줘서 주름에도 좋습니다. 이제 위로 예쁘게 고정시켜줘야겠죠? 손가락을 이용해 지압하듯 꾹 눌러주세요. 이렇게 지압 마사지를 하실 땐 입꼬리를 올릴 때 근육을 같이 스마일 웃어주시면 더 좋은데요. 마사지를 하실 때 입을 벌리거나 힘을 빼고 축 늘어져 있는 것보다는 같이 웃고 텐션을 준 상태에서 지압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. 내가 원하는 지압점을 찾기도 쉽고 효과도 더 좋답니다. 짜잔! 이렇게 해서 비대칭 마사지 완성! 여러분이 보시는 시점에서 저는 오른쪽 얼굴을 올리는 마사지를 해봤어요. 아까 비포에 비해 웃는 얼굴이 더 자연스럽고 입꼬리 끝에 처지던 느낌도 많이 개선된 게 보이시죠? 물론 생활 습관이나 자세 때문에 조금씩 돌아가는 건 어쩔 수 없는데요. 안 좋은 습관을 고칠 수 없다면 좋은 습관을 하나라도 더 만들어 보자고요.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. 안녕!